안녕하세요. 화천비타민나무 농장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블로그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블로그 글 쓰는 거니까요. 일단 구글을 열어보시고요. 구글을 열어서 유튜브 채널부터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픈 픽사베이도 로그인을 하세요. 우리 오늘 그 로그인이 이렇게 집에 가면 자동으로 로그인이 돼요. 그리고 네이버 로그인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 AI를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로. 자, 그러면 요거는 뭐 한국어. 네. 자, 그럼 기존에 제가 얘한테 물어봤던 게 여기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쓸 건가? 꽃축제 무료 사진 블로그 이것도 제가 했고요. 농장 소개를 조금 전에 제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해볼까요? 봄에 아이고 이제 빠졌나 봐또 빠졌나 봐요. 뭘 뺐나요? 아이고 키보드를 빼놨네요. 어찌 이런 일이. 자, 봄꽃 여행으로 가볼 만한 곳은 한국에서. 그러면은 이게 쭉 내용을 써주는데 리그 내용으로 그 글을 써주면 경주,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맞지 않지만 봄꽃 여행 중에 가볼 만한 곳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용은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맞는 곳을 찾아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위의 주제로 글을 쓸때 제목은 어떻게 할까? 이걸로 쓰면 욕은 먹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 블로그 글쓰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아까 챗GPT가 뭐라고 했어요? 제목은 봄에 꽃향기가 좋을 것 같아. 봄에 꽃향기, 한국의 봄꽃 여행 5선. 자, 그럼 제목을 그대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자, 제목. 한국의 봄꽃 여행의 매력 5곳 추천. 이렇게 해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 생각에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잠깐만요. 두 번째가 빠졌다. 제주도. 제주도 있는데? 밀렸네요. 잠깐만요. 붙여넣기 됐죠? 1, 2, 3, 4, 5 됐어요. 다섯 곳 추천. 이게 여기서 틀리는구나. 뒤로. 왜 이렇게 될까? 에이.
아, 이게 있어서 그렇구나. 띄어쓰면 안 되겠구나.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픽사데이에서, 봄꽃, 검색해볼게요. 그러면 되게 예뻐요. 꽃들이 많네요. 봄꽃 하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묵념꽃.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걸 잡아서 복사해서 바로 해도 되지만, 요새 창을, 요거를 창을 좀 나눠볼게요. 가져오기 편하게. 그럼 블록을 여기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이쪽 옆으로. 빼고, 그럼 얘를 여기 이렇게 옆에 볼게요. 이렇게. 그냥 여기서 AI에게 물어봤다. 물어본 한국 봄꽃 여행지 5선 내용이 만족하지 않지만 실습 과정이라 작성해봅니다.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충족하지 않아요. 봄꽃 하면 뭐예요? 네, 묵념 갖다 넣어보겠습니다. 묵념을 여기 넣어볼게요.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고 싶은 곳에 커서를 갖다 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놓고 싶은 곳에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갖다 놓습니다. 그럼 커서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다시 또 갖다 놓을게요. 사진을. 그다음 봄 하면 어떤 거예요? 유채꽃. 유채꽃. 유채꽃 맨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다 놓고 얘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렇게. 아, 왜안 가? 여기 싫은가 봐요. 그럼 이럴 땐 얘를 한번더 클릭해요.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가져가요. 그럼 오죠? 네. 그다음에 저는 참고로 여기서 또 추가하면 그림을 사진을 진해 벗고 진해 벗고 타면 여기 이런 사진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진해 벗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광양 매화꽃 광양 로얄티 없는 이미지.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광양 매화꽃을 올려놓겠습니다. 광양 다음에 화산 수선화. 유기방과 없네요. 수선화. 수선화꽃이 유명한데 이렇게 그다음 또 어디 있어요? 구례 손수유꽃 손수유꽃을 하나 또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사진은 마무리를 하고요. 내용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해서 봄꽃 하면 그래도 여기 대표 사진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
제주도에 벚꽃, 광양, 애화마을, 그다음에 진해 벚꽃 축제, 그다음 구례 산수유 꽃, 그다음에 서산 유기방 가야금 수선화 등등. 글쓰기 연습 중입니다. 일단 내용이 사투리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잘못 쓰면 욕먹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에 보면 제목 사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아까 잠깐만요. 이 사진에서 아까 그 제주도 사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제주도 꽃 사진. 한번 볼게요. 제주도 아니면 제주도 제주도만 볼게요. 제주도 사진 많을 거니까. 아, 제주도 총보리도 있겠다. 이렇게 요거 요거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까 보면 제가 말씀드릴 때 요거 위치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내려서 제주도 분위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확인. 그다음에 대표 요거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진을 그냥 쓰시지 말고, 자, 이 사진을 여기 봤을 때 편집. 그럼 편집했을 때 사진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요.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래서 텍스트, 요거요. 서명. 서명도 텍스트로 해주시고요. 완료. 그 핸드폰에서는 한꺼번에 할수 있어요. 핸드폰에서는.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수정, 사이즈 작게 하시고, 서명 넣어주시고, 완료. 자, 이것도 사진 작게 하시고 서명 넣어주시고 완료. 그다음에 이것도 수정 사진 사이즈 작게 아니면 크게. 서명, 텍스트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수정, 크기 줄이시고, 줄이시거나 늘리시고, 서명, 텍스트 완료. 그다음에 얘도 수정하시고, 크기 줄이시거나 늘리시고, 서명, 텍스트, 완료.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사진에 대한 좀 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그다음에 크기를 작게 하시고 서명을 해볼게요. 완료. 요거 광양 매화마을도 크기를 900으로 하고 서명을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아, 우리 강원도에 또 그런 게 있네. 강원도는 그 냉방 그게 있잖아. 냉방 유채꽃. 아, 없네. 참. 유채꽃 있나? 그러면 이건 없으면 삼척하다. 패스.
안 넣을게요. 그냥 글에다만 넣을게요. 여기다가 일체 꽃에다가 진해 벚꽃, 상처, 냉방 일체 꽃 등등 이렇게 해서 여기 맨 위에 뭘 썼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사진 지도를 넣으셔야죠. 지도 그러면 어디 진해 벚꽃 이렇게 있네요. 경화역, 여기 경화역을 한번 가야죠. 확인. 이렇게. 그다음에 이 밑에다가는 광양 매화꽃도 한번, 지도는 여러 개 넣어도 돼요. 광양 매화마을 이렇게 있죠? 매화마을. 확인. 이것도 아까처럼 작게 바꿀 수 있어요. 지도를. 그다음에 제주도 생산유출금 추가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작게. 그다음 또 어디가 있나요? 구례 산수유축제. 여기 이렇게 추가 확인. 그다음에 서산 유기방 가옥. 여기가 수선화가 참 예뻐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그다음 또 어디가 있나요? 매화마을이라고 경화. 그다음에 다섯 곳이라 했는데 한 곳도 어디 얘가 찾아준 데는 어디죠? 강릉 매화산수 남해 아 진달래꽃 서울 아 인중로 서울 인중로 한번 올라볼게요. 인중로 벚꽃길 추가 확인 이렇게 한번 그 인종로 벚꽃길에 대해서 오픈AI에 한번 물어볼까요? 인종로 벚꽃길 어떻게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진짜로? 윤중로가 윤중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건가요? 난잘 모르겠네. 아 진짜? 검색 한번 해볼까? 네이버에. 유래. 저건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넣겠다. 요 정도.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까지만 올릴게요. 그다음에 서산 유기방 가옥에 대해서. 수선화 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 얘가 아직도 인중로를 갖고 있구만. 새 채팅을 시작해야겠네요.
뉴 챗을 넣어서 글의 상술 축제에 대해서 알려줄래?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글의 상술 축제에 대한 나오네요. 자, 여기서 글의 상술 축제에 대한 설명을 좀 넣고 그다음에 새챗을 넣어서 광양 매화마을 광양 매화마을에 대한 거는 정보를 되게 많이 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조금 그래도 좀덜 창피하게 된것 같아요. 아, 진해 벚꽃 축제에 대해서 한번더 물어봐야겠다. 진해 벚꽃 축제. 진해 벚꽃 축제에 대한 정보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는 기사화된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진해 벚꽃 축제에 대한 것도 여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내용이 좀 아주 못 봐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표 사진은 이걸로 하고 발행은 어떤 걸 발행을 누르면 되죠. 발행. 동영상을 넣어도 되고요. 자, 발행. 요거는 카테고리 어디 넣을 건지. 요거는 여행에다 넣으면 될것 같아요. 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봄꽃 여행, 봄꽃 축제, 광양 매화마을, 진해 벚꽃 축제, 그다음에 화산유기방가오, 수선화호, 유채꽃 축제. 아, 맹방 유채꽃 축제도 내가 알 텐데. 맹방 유채꽃 축제. 아, 이거 틀리네요. 얘가 강원도 삼척인데 포항이래. 패스. 자,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발행. 그리고 아까 사진은 항상 내가 원하는 곳에 커서를 놓고 사진을 넣을 것. 사진을 넣을 것. 그다음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띄워주고요. 요렇게 요런 때는 이제 이모티콘을 넣어도 돼요. 스티커. 요렇게. 우와, 뭐 하플 투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는 뭐예요? 가운데다 놓는다는 뜻이죠. 여기도 저기압일 땐 부기압으로. 오늘의 뭐 남는 건 사진뿐. 요런 거. 글쓸 때, 뭐 딱히 글쓸게 없다 뭐 이럴 때 넣고, 그럼 발행을 이제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발행은 발행으로 하시면 돼요. 발행. 그러면 이제 글이 완료가 됐죠. 그다음에 좋아요, 내 글에도 공감을 누르시고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픽사베이 로그인 하시고 오픈 AI 누르신 다음에 새창을 다 열어서 자, 챗GPT에다가 물어보시고요. 뭐 어떤 축제가 있는지 자료 조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픽사베이에서는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벚꽃 아니면 뭐 유채꽃 뭐 이런 거 검색해서 사진 필요한 사진 넣어 보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글을 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들도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계속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요 글쓰, 블로그 글 쓰는 거는 여기서 마쳐볼게요.